지난해 말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죠.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브레이크 댄스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비보잉 문화는 1970년대 초 미국 뉴욕 브롱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DJ 쿨허크가 노래에 가사 없이 비트만 나오는 부분을 반복하는 브레이크 비트를 만들었고 이에 맞춰 춤을 추는 댄서들을 일컬어 비보이라고 하면서 처음 비보잉 문화가 형성된 것인데요. 지금의 명성과는 달리 한국에서도 그냥 미국에서 유행하는 거리 문화의 하나쯤으로 치부했었죠. 하지만 현재 브레이크 댄스는 예술적 스포츠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으며 세계인의 인식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적인 댄서들을 배출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9살 때부터 놀이터 모래판에서 비보잉을 연습하다 결국엔 지구를 씹어먹어 버린 이 소년. 머리 2개 이상은 차이나 보이는 성인 비보이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세발 자전거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모습에 폭소하던 관객들마저 단 30초 만에 경악하고 마는데 이 소년의 비보이 닉네임은 포켓으로 한국의 1990년대생 비보이 중 킬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파워무버입니다. 포켓의 실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의 테크닉은 파워무버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원톱이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죠. 1996년생인 그는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전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보이 인구는 이미 만 명을 넘어섰고 수많은 능력자들이 세계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는 것은 물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심사위원까지 역임하고 있는데요. 비보이 포켓은 작은 체구임에도 어떤 대단한 피지컬의 댄서들도 따라올 수 없는 파워 무브와 속도를 뽐내는 것은 물론 웬만한 비보이들은 따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초고난이도의 기술과 독보적인 스타일로 대체불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그동안 수많은 비보이 신동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 임팩트를 준 댄서는 비보이 포켓이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는 무려 5살 때 헤드스핀을 배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돌 만큼 어릴 적부터 상당한 재능을 보여왔습니다. 9살 때 친구의 형이 놀이터 모래판에서 비보잉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 연습하다가 비보잉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포켓은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드링크 회사 몬스터 에너지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포켓이 처음 무대 위에 등장한 것은 고작 12살 때 데뷔 전부터 엄청난 인상을 남긴 포켓입니다. 언뜻 봐도 아담한 체구의 귀염뽀짝한 평범한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잠시 후 이 아이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스테이지를 발칵 뒤집어 놓죠. 세발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냅다 고난이도 기술을 선보인 포켓.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객들은 물론 상대 크루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고 12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으로 그야말로 무대를 씹어먹었습니다. 난잡하게 뒤엉켜 배틀하는 성인 비보이들 사이에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포켓의 엄청난 존재감은 모두에게 충격을 안겼고 그렇게 12살의 포켓은 2년이 지난 뒤 14살이 되어 국제대회인 IBE에 출전했죠. IBE는 세계 4대 비보이 축제 중에 하나로 승패가 없이 배틀하는 행사입니다. 비보잉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성인 비보이와 맞붙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리스펙한 무대를 선보인 포켓. 비록 승패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위는 분명 존재하죠. 그의 주특기는 압도적으로 빠른 파워 무브인데 전 세계 비보이들을 통틀어 가장 빠르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켓의 파워무브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헬리콥터, 믹서기라고 부르며 등에 날개가 달려있다라는 소문이 인간팽이, 인간 선풍기 동료 비보이들조차도 감탄하는 괴물 같은 실력자입니다. 또 다른 시그니처 무브로는 윈드밀 도중 상의를 탈의하는 스트립 윈드밀과 헤드스핀 이후 두 팔로 머리를 감싸며 제동을 걸어 프리즈 기술을 구사하는 것 그리고 덤블링을 돌다 곧바로 파워무브로 연기하는 기술과 커다란 티셔츠의 뒷부분에 한쪽 발등을 걸고 발을 교체해가며 파워무브를 구사하는 것 또한 그만의 주특기로 손꼽힙니다. 포켓의 이런 화려한 파워무브는 주로 팀전의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폭발하곤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긴 말 필요 없이 댄서란 자고로 몸으로 보여주면 그만. 고작 12살의 나이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보이 포켓.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레드불과 함께 에너지 드링크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몬스터 드링크에서 단연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는 비보이 포켓. 말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파워무버로 압도적인 속도와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오로지 파워무브에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무브가 다소 단조로워 보인다는 평도 있지만 포켓만이 가능한 어마어마한 속도 하나만으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에 있어서 단연 1등이 아닐까 합니다. IBE에서 선보인 포켓의 활약상 함께 볼까요? 미국 팀과의 배틀 동영상입니다. 맨 마지막에 포켓이 등장하는데 포켓이 등장하자 키가 조그맣다며 상대 비보이들이 놀려댑니다. 하지만 단 몇 초 만에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포켓. 야유하던 관중석에선 환호가 쏟아지고 포켓은 엄청난 파워무브를 선보이며 현장을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려버리죠. 상대 비보이 팀의 코를 보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네요. IBE 출전 이후 포켓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보이로 성장했고 세계 댄스 대회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나라 카자흐스탄에서도 포켓의 진가는 발휘됐는데 2016년 카자흐스탄 남동부 쪽에 위치한 알마티라는 곳에서 열린 세계대회 올장르 배틀 스타일 워즈에 포켓이 등장한 것이죠. 올장르 배틀이란 현재 현존하는 춤 장르를 모두 통틀어 말하는 건데 락킹, 왁킹, 팝핀, 비보이 등 모든 춤 장르가 합쳐져 배틀을 하는 것으로 이곳에 한국인이 딱 한 명 출전. 포켓이 무대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대회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된 상황. 그의 막힘없는 파워 무브를 보고 있자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빨라서 발이 안 보일 정도인데 실수 없이 완벽한 무브를 위해 신발까지 벗어던진 투혼. 이 맨발의 포켓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그리고 포켓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대가 있습니다. 2013년 당시 전 세계 무려 2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대급 비보이 한일전이라 불린 R16 세계대회 결승전. 당시 포켓은 모닝 오브 아울이라는 한국팀에서 활동했는데 한국팀의 탄탄한 탐락과 짜임새 높은 루틴이 유독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한일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욱 주목받은 데다 모닝 오브 아울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준 경기로 지금까지도 전설적인 배틀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승부에 눈이 멀어 더티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바디카니발 팀 크루를 향해 찍소리도 못 내도록 본때를 보여준 비보이 포켓. 결국 포켓의 필살기 공중 윈드밀로 굳히기에 들어간 모닝 오브 아울 팀은 일본의 바디카니발 팀을 좌절시키며 압승을 거두고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파리 월드컵에서 비보이 종목 출전이 확정됨에 따라 또다시 한국의 비보이가 주목받는 상황. 그렇다면 한국 비보이는 정말 세계 최고일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대회가 줄어든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비보이는 선방했고 미국 에이어 랭킹 2위를 자랑하고 있죠. 비보이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JTBC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쇼다운인데요. 비보이 포켓 역시 이모션 크루의 리더로 참여해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개인 역량도 어마무시하지만 포켓은 팀 루틴 배틀에서 전략 무기 취급을 받을 정도로 한방 기술을 보유한 실력자로 유명한데 스맨파의 원밀리언 메가 크루 미션에서 모닥불처럼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상을 표현한 댄서가 바로 포켓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포켓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많은 비보이들로부터 견제를 받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같은 팀이라면 두려울 게 없는 상당히 든든한 존재일 것 같습니다. 포켓은 실수 없는 완벽한 브레이킹을 위해 스트레칭에 기본한 시간씩을 투자하는 열정파인데요. 본인 피셜 긴장을 많이 한다는 말과는 달리 무대에만 오르면 무섭게 돌변하는 비보이 포켓. 이미 여러 세계 대회에서 1위를 휩쓸며 지금은 강사로서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그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댄서인 만큼 비보이 포켓이 부상 없이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기를 응원합니다.